여러분 요즘에 이 부 캐릭터 부캐가 참 유행이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라는 이 노래처럼 정말 이 긴 인생을 정말 하나의 직업, 하나의 일, 또 하나의 모습으로만 살기에는 너무 좀 심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만나러 오신 분이 저희 본캐와 부캐의 반전 매력을 정말 확실하신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 어떤 매력을 보여주실지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볼게요. 가시죠! 반전 매력의 주인공 어떤 분일지 궁금한데요. 여기 계신가요? 아니 여기에 이 본캐와 부캐의 반전 매력을 정말 확실하신 분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누구신가요? 접니다. 수줍은 미소로 화답하는 이분, 오늘의 주인공 이성열 씨입니다. 요란한 기계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곳은 이성희 씨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인데요. 그의 본 캐릭터 본캐는 커피 로스터입니다. 와, 이 좀 기계가 되게 좀 신기하게 생겼는데 이건 지금 어떤 작업이에요? 이게 생두를 넣어서 그 원두로 로스팅을 하는 작업이에요. 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원두도 참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얘는 어떤 원두예요? 지금 제가 메인으로 밀고 있는 그 소커피 블렌딩인데 최대한 대중적인 맛을 맞추려고 공부해서 만들어낸 블렌딩. 이 대중적인 맛이라면은 어떤 맛인가요? 이제 사람들이 산미가 있는 신맛이 나는 원두, 원두를 이렇게 선호하진 않으셔서 최대한 산미를 잡고 또 고소한 맛이 많이 나서 먹고 있습니다. 최적의 조합을 찾아 블렌딩한 커피 잘 볶아지고 있는지 중간 점검 들어갑니다. 오, 뭐 신기하다. 와, 이 정도 이제 익은 거네요. 이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너무 신기하다.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한 거죠? 네, 원두 볶아주면 점점 원두 색깔이 나요. 아, 오,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요. 신기한 건 직접 해와야 직성이 풀리는 보베리 버터. 잠시 러스터가 되어보는데요. 스멜. 맛있는 거예요. 오,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저하고? 네, 마스크 쓰셔도 냄새가 나세요? 오, 완전 이 향이 확 나요. 마스크를 뜯고. 오, 기쁜 향. 아직은 더 시간이 필요하네요. 시간이 얼마쯤 지났을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두 색깔이 보이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한번 확인을 해야 되나요? 네, 빼기 전에 한번 확인하고. 거의 다 된 것 같거든요. 바로 배치를 해볼게요. 뻥이요가 아니고 아니 원두요. 기계 안에서 10시간만 치고 나온 원두는 곧바로 쿨링 작업을 통해 식혀주는데요. 이렇게 이성윤 사장님표 블렌딩 커피가 완성됐습니다. 4년간 카페를 운영하다가 전문 로스터로 활동하고 있는 이성윤 사장님. 지금은 커피 향기 가득한 삶을 살고 있지만 원래 꿈은 로스터와 거리가 멀었다고 합니다. 사장님 지금 커피 향이 너무 좋은데요. 이 커피를 싹 내리고 계신데 이 커피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주변 지인이 한번 해보라고 권해주셔서 시작하게 됐어요. 아, 그러면은 원래부터 커피를 하시는 분이신가요? 예, 원래는 축구 선수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만둬서 이제 커피를 시작하게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축구에 소질이 있었던 이성효 사장님. 학창시절 축구선수로 활약했는데요. 축구 명문 강릉 제2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교에 진학한 후 실업팀에서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축구를 혹시 왜 그만두셨는지? 군대를 가야 돼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은 원래는 축구 선수에서 지금은 이제 커피를 내리고 계신데 네. 이 커피를 하시다 보니까 이 커피만의 매력이 혹시 있을까요? 이제 커피를 볶아서 내려서 이제 사람한테 드리고 그러면 맛있어하고 좋아하시면 그게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군 시절 뜻하지 않은 시련으로 축구를 그만두게 된 20살 청년.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 로스터라는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게 됐는데요. 이쯤에서 사장님의 커피 맛을 한번 봐야겠죠. 드셔보세요. 지금 커피 향이
제가 또 맛을 한번 가볼게요. 사장님이 정말 혼을 담아서 내리신 커피입니다. 혼을 담아서 내린 커피 맛이 어떤가요? 뜨거워. 너무 뜨겁잖아요. 너무 뜨거운데 다시 한번. 너무 깊고 깔끔하네요. 어떻게 이런 맛이 날까요? 오, 사장님만이 만들 수 있는 맛인가요? 지금? 그거는 아니고요. 생두가 좋으면은 네. 조금만 잘 볶으면은 다 맛이 좋아지거든요. 아, 워낙에 이제 원두가 좋은 원두이기 때문에 네. 조금만 이제 잘 하면은 이런 맛을 낼 수 있다. 네. 굉장히 깊고 좀 깔끔해요. 제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많이 마셔본 사람으로서 굉장히 좋은 원두고 굉장히 잘 내린 커피입니다. 너무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이 커피는 너무 맛있는데 네. 사장님 근데요 원래는 축구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축구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는 거죠. 안 그래도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코로나가 풀려서 오늘 운동할 예정이거든요. 아, 오늘 좀 이 시합이 있나요? 네, 연습 게임이 있어요. 오, 그럼 오늘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아, 너무 잘 됐다. 그러면 제가 또 응원도 좀 하고 같이 한번 보러 가도 되는 거죠? 네. 아, 그럼 가시죠. 오! 이번에는 이성애 사장님의 부캐를 만나볼 차례. 자, 드디어 이제 날이 좀 어두워졌고요. 제가 이제 주인공을 만나러 왔습니다. 지금 날은 좀 추운데 굉장히 열기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이쪽으로 왔어요. 아니, 아까랑은 또 약간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 운동복으로 탁 뒤에 바꿔 입으셨는데 오늘 좀 경기가 있으신 거예요? 네, 오늘 연습 게임. 연습 게임. 네. 아, 오늘 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젊은 애들이 많아서 젊은 친구들이 많아서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아, 오늘 좀 상대 팀이 약간 연령대가 어리신 분들이. 네네. 아, 요 팀은 그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다 30대가 거의 주축이고요. 40대, 50대 형님들도 계시고. 아, 그럼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조금 이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네. 아무래도 제가 또 열심히 응원을 할 거니까 좋은 성적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원주시 대표 축구 선수이자 풋살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이성효 사장님. 로스터의 길을 걷고 있지만 축구의 끈을 놓지 않고 여전히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습니다. 팀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 건가요? 보통 이제 공격을 많이 담당하고 있고 공격뿐만이 아니고 또 워낙 축구가 뭐 그 자리에만 하는 거는 아니어가지고 네, 이렇게 다방면으로 열심히 또 수비도 해주고 공격도 해주고 네, 화이팅도 넣어주고 네네, 좋은 기운을 주는 친구예요. 네네. 전반전은 축구 선수로 후반전은 러스터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이성효 사장님. 축구를 사랑하는 청년 러스터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